작업할 때 잘 참고해봐라. 재물과 부동산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니까 창업은 여기 끼어 있어서 다음 계절을 보고 그 계절에 맞춰서 농작물 파종하라 했는데 이게 이걸 다시 해석하려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아 이건 2000년대 농업에 관계된 거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지금으로 보아도 뭐냐 여기 환절기에 있다면 분명하게 내가 다른 흐름을 미리 보고 가져야 한다. 어떤 걸 선택할 정확하게 그 흐름을 읽고 가져야지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재물, 부동산 여기는 어떻냐 이 대운이 들어올 때 재수가 좀 있다 이걸 얘기해주고 왜? 어떻게 해석하길래 그러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 그러면 얘네들 조정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 조정 능력이. 이 친술충대는 이럴 때 조정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에서 이걸 얘기해 주겠죠. 얘가 A가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잘 것도 먹을 수 있고 얘가 갖고 있는 거 이런 특성도 여기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A는 이 B는 각자의 내 것도 먹으면서 상대 것도 일정한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 부동산에 대한 것은 기량이 있다. 여기서 하늘 천자가 천이 있다 이걸 얘기해 천은. 그래서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는 재물이 쌓이는 시기다. 이쪽 저쪽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부동산에 관계된 건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 문서에 관계된 부분은 괜찮다. 단 여기에서 창업을 할 때 창업할 때 그 타이밍과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잘 여기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 창업이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산다.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내가 이때 매입을 하게 된다. 이럴 때는 진술충이 이때는 괜찮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람, 연애. 창업은 누구에 해당이 되면 진술충에서 축과 진에 해당이 된다. 이걸 해주고 창업은 술과 미는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갖고 늘리는 거 얘는 축과 진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정말 창업하고자 한다면 축진은 특히 그 중에서 진술 중에서 더욱더 아이템을 잘 봐라. 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점이니까 잘못하면 얼어 죽죠. 또 이때 새로운 것을 키워나가야 돼. 이때 키우는 시기니까. 키우는 시기니까 진과 축은 봄이잖아요. 이 시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는 잘 참고해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참고해봐라. 그런데 연애 바람은 술과 미에 관계된 술, 미, 진술충에서 술과 미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때는 무조건 아픔에 연애를 한다 이걸 얘기해요. 아픔과 손실, 손해보는 아픔합니다. 손해보는 물질적이죠. 재물. 내가 주물을 재물을 상대에게 제공을 하거나 주면서 연애를 해야 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실보는 연애를 하고 아픔이 있는 연애를 한다 이걸 얘기해요. 언제? 술대운과 미대운에서 이걸 얘기했죠. 이쪽 저쪽을 넘나들면서 바람을 피우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술미가 들어오는 것도 이것 또한 뭐냐? 결국은 탁하니까 뭐냐? 술미는 아픔, 헤어짐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바람을 피우거나 이성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아픔이 있으면서 손실 보는 것을 내가 겪는다는 걸 얘기해. 물질적, 재물적으로 손실을 본다. 질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때는 질병이 좋지가 않다. 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쪽과 저쪽의 중간 여기는 맑고 하는데 여기 중간 지점에 양쪽이 뭉치면 탁해요. 아 탁하구나. 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질병이 유발할 수 있겠구나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과 진에 대한 것, 아니 축과 미 이 중에서도 충미대원이 돌 때 이 질병덩어리 아픔은 사망일 수 있고 여기는 큰 암,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 축대원과 미대원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진술충미가 사주대원에서 이렇게 구성이 될 때 진술충미가 구성이 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 진술충미는 환절기구나, 변화기구나, 전환기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대운이 돌 때는 창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해석해서 내가 유추해 나가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구나.
질병에 관계되어서 특히 축과 미대운이 돌 때는 왜 이래 탁한 것인가? 여기서 이쪽 저쪽에서 탁한 기운이 얘네들이 가장 탁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질병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술충리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진술충리가 있을 때 특히 이 시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환절기고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함부로 창업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움직여야 하는구나. 만약에 직장이 있다면 차라리 멈춰 있든지 이 시기에 전환을 하지 말고 멈춰 있든지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반드시 전환을 한다면 이 진술충리 대원에서만큼은 함부로 아이템을 선택해서 그냥 선택해서 하게 된다면 10중 8구 망한다. 그래서 이 진술충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주에 맞는 아이템을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주 명략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할 때도 진술충리월에 태어난 사람들 인생사의 좌우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술충리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달이 전환이라면 이들은 전환기 환절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변동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때 장명에서 진술충리는 특성이 아 얘가 문화예술이구나 얘가 예체구나 얘가 어느 방향의 직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 특히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장명에서 보완 보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자를 고르듯이 여기에 맞춰서 어떤 종자를 씨앗을 뿌릴까 이것처럼 이름 장명할 때도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음향 오행을 맞춰가지고 장명해 주는 게 좋은 건가 진술충매월에 있는 사람은 특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술충매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